성은왕독 비포 과전 이하 등 25개의 기초 사자성어와 필수 고사성어를 공부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필수성어로 과전 이하, 이하 과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오이가 밭전 오얄리 아래하 로 구성된 과전 2하는 오이밭 밑에서 신을 고쳐 심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과실을 고쳐 쓰지 말라.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전 2하의 동의어로서는 과리지혐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경의분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성으로서 과정물탄계의 오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허물과 고적, 말물, 끓일탄, 고칠개로 구성된 과정물탄계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끓이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그 즉시 바로 고치는 일을 끓이지 말고 고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물탄계의 동의어로서는 통계, 전비, 군자, 표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진미부호, 수적, 천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성으로서 관중규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대론관, 가운데중, 엿볼규, 표범, 표로 구성된 관중규포는 대롱 속으로 표범을 엿본다는 말로 시야가 매우 좁음을 뜻하며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관중규포의 동의어로서는 좌정, 관청, 규표 일반, 맹인모상, 관교소급, 이관규천, 관견소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동약관하, 일목요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성어로서 관포지교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대론관, 절인고기포, 갈지, 사길교로 구성된 관포지교는 중국의 관중과 포수가 같은 친교라는 뜻으로 시세를 떠나 관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뜻하며 이 관포지교의 동의어로서는 문경지교, 금난지교, 당금지교, 수어지교, 교칠지교, 막역지우, 시도지교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목 일면지교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성어로서 백사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백백 생각사 없을 막 불해로 구성된 백사막계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백사막계의 동의어로서는 백사부해 고신막측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황연대오, 노구능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수성으로서 과혁지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쌀과 가죽혁, 어조사지, 서체, 시로 구성된 과혁지시는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시체, 말가죽에 싼 시체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시체를 뜻합니다. 이 과혁지시의 동의어로서는 마효과시, 부탕도화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림진탈도, 탐생외사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필수성으로서 괄목상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비빌괄, 눈목, 서로상, 기다릴 대로 구성된 괄목상대는 옛날에 중국 원활의 노숙과 여몽 사이의 고사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 동안 못 보는 사이에 상대가 꼼짝 놀랄 정도의 발전을 보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 새로운 안목으로 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의어로서는 괄목상관, 식목이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천공지대, 지도, 시동일률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필수성으로서 과일미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과일미구는 빌광, 나릴, 마늘미,
오렐구로 구성된 광일미군은 오랫동안 쓸데없이 세월만은 보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광일미구의 동의어로서는 해고, 성난, 광일지구, 광일리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정광석화, 담하일현 등이 있습니다. 9번째 필수성으로서 광풍재월, 풍광재월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빛광, 바람풍, 결제, 달월로 구성된 풍광재월은 비가 갠 뒤에 바람과 달이라는 뜻으로 마음결이 맹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맑은 날에 바람과 개인 날에 달을 뜻하여 마음결이 맹쾌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인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재월의 동의어로서는 재월강풍, 명경지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흉신, 악살, 요마, 귀괴 등이 있습니다. 10번째 필수성으로서 교롱득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교룡교, 용룡, 어들떡, 물수를 끝 구성된 교룡득수는 교룡이 물을 얻는다는 말로 좋은 기회를 얻는다. 교룡이 물을 만나다, 영웅이 때를 만나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다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교룡득수의 동의어로서는 여어득수, 일명 경인, 비황등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회재부우, 교롱실수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필수성으로서 보살심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보살보, 보살살, 마음심, 창자장으로 구성된 보살심장은 보살의 마음씨, 인자하며 선량하고 자비롭다. 매우 인자하며 선량한 마음씨, 자비로운 마음씨를 뜻하는 이 보살심장의 동의어로서는 인지의진, 적자지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포려자수, 악독심장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필수성으로서 교언영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교묘할 교, 말씀은 명량할 영어로 빛색으로 구성된 교언영색은 발라 맞추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남의 환심을 사렸고 아첨하는 겸허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뜻하며, 이 교언영색의 동의어로서는 화은, 교어, 첨음, 밀어 등이 있으며 반의어서는 추심, 치복, 개성, 포공, 강의, 물, 목룰, 성심성의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필수성으로서 교자 최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가래칠교, 아들자, 켈체, 땔나무신으로 구성된 교자 최신은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말로, 이 교자 최신의 동의어로서는 방환미연, 유비무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림진마창, 연못구어 등이 있습니다. 14번째 필수성으로서 교주 교설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교교, 기둥주, 두드릴곱, 금문고설로 구성된 교주 고설은 금문고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금문고를 탄다. 규칙만 고수하여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다. 고지식하여 조금 더 융통성이 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교주 고설의 동의어로서는 교주 조설, 각주 구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수기 응변, 통달 권변 등이 있습니다. 15번째 필수성으로서 교치 호탈, 호탈 교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교활할 교, 치할 치, 굳셀 호, 뺏을 탈로 구성된 교치 호탈에 사 교모한 수단으로 빼앗아 취한다는 뜻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로챈다는 뜻으로, 이 교치 호탈의 동의어로서는 횡정포렴, 구장인색, 고사륵색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노불수비우,
도불, 수비오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필수성으로서 교토사양구팽의 육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교활할교, 토끼토, 죽을사, 조을량, 개구, 삶을팽으로 구성된 교토사양구팽은 교활한 토끼가 다 잡히면 이번엔 충실한 사냥개가 잡아먹힌다는 뜻으로 쓸모가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교토사양구팽의 동의어로서는 토사구팽, 획토팽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감은대덕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필수성으로서 교학상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상, 길장으로 구성돼 교학상장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교학상장의 동의어로서는 호교, 호학, 반의어로서는 겸용병표 등이 있습니다. 18번째 필수성으로서 구밀볶음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익구, 꿀밀, 배복, 갈금으로 구성된 구밀볶음은 말로는 친한 채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진다. 입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 입으로는 친절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었다는 뜻으로 웃음 속에 칼을 갈다는 뜻을 가진 구밀볶음의 동의어로서는 소중유금, 점은밀어, 불구사심, 면종복백, 경이원지, 양두구육, 표리부동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심지국회, 심구여일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필수성으로서 구밤문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드릴구, 쟁반반, 더듬을 문, 초촉으로 구성된 구반문촉은 동반을 두드리고 초를 만진다는 말로 어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한다, 잘못 생각하다, 오해하다는 뜻을 가진 구반문촉의 동의어로서는 맹인모상, 도청도설, 구반문약, 할자모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동찰일절, 명찰추호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필수성으로서 총명예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발글철, 발글명, 발글예, 설기지로 구성된 총명예지는 듣지 못한 것이 없고 보지 못한 것이 없으며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의 성인의 네 가지 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총명예지의 동의어로서는 총명예달, 총명령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명완불령, 일규부통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필수성으로서 구사일생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홉구, 죽을사, 한일, 날생으로 구성된 구사사 일생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에서 헤매다가 겨우 살아남을 뜻하며 이 구사일생의 동의어로서는 사리도생, 기사회생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아녀반승, 아녀태산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필수성으로서 구상유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입구, 오히려 상, 전유, 맡을 후, 냄새치로 구성된 구상유치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 말과 하는 행동이 아직 어리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구상유치의 동의어로서는 유치, 미관, 황구유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로모심산, 신모원려 등이 있습니다. 23번째 필수성으로서 구약현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말구, 가틀장, 매달릴 현, 물하로 구성된 구약현하는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경사가 급하여 쏜살같이 흐르는 강과 같다. 말이 끊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한다.
말을 물 흐르듯 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구약 현아의 동의어로서는 과거와 기담, 강간이담, 능은 선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침묵과 은, 금약한선, 폐구무언 등이 있습니다. 24번째 필수성어로서 구우일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로 구성된 구우일모는 아홉 마리 소 가운데서 뽑은 한 개의 새털이라는 뜻으로, 마는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을 비유하는 구우일모의 동의로서는 장애일적, 일사일호, 장애일속, 대해일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만객만곡, 불개기수, 거불선거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필수성어로서 학수고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학학, 머리수, 썰고, 기다릴대로 구성된 학수고대는 학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기다린다, 몹시 기다리다, 학의 목처럼 길게 느려 고대하다. 학수고대의 이 동의어로서는 또 교수이대, 망한 욕척, 교족 일령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좌우봉원, 득심응수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25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은 유튜브 재생몽 등의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 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